일반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뱃살이 찌기도 하지만 또 뱃살이 또 찌면 또 여성 호르몬이 더 떨어지거든요. 아~ 제가 이제 관련된 증상을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얼굴이 네. 자주 붉어진다. 그런 증상이 있거나 또는 이제 피부가 건조하고 이렇게 눌러봤을 때 이 탄탄한 정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잔주름이 또 생기고 그다음에 또 피부에 여자분들 싫어하시는 색소 침착, 검버섯이라든가 주름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질 분비물이 좀 막 줄어듭니다. 그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톱이 갈라지거나 부서지거나 이것도 그래요. 네, 모발도 약해지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증상 제가 5가지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가 있으세요?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한 뭐 3~4가지 이 중에 사실은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은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4가지 이상 있으시면 거의 이제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요. 굉장히 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성 호르몬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요. 이 살들이 배로 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을 때 지방이 좀 여자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게 가슴이랑 엉덩이거든요. 그리로 살이 쌓이면 그리로 갑니다. 근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요. 그리로 안 가요. 그냥 오로지 배, 내장 지방으로만 쌓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정상인 분과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인 분의 체지방 CT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이 정상적인 젊은 분의 CT 사진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까맣게 바깥에 보이시는 분이 바로 피하지방인데요. 젊으신 분들은 살이 쪄도 그 안쪽으로 살이 찌지 않고 바깥으로 통통하게 살이 찝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 사진은요. 젊은 분보다 피하지방은 훨씬 줄어들어 있죠. 하지만 그 안쪽에 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은 그 안에 보이는 그 장들 사이사이에 지방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없애야 돼요? 이게요, 그 이제 폐경이 됐다, 나이가 들었다 자체가 내장 지방을 많이 높이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폐경 후 여성은 폐경이 안 된 여성보다 내장 지방이 생길 위험이 거의 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팔다리는 조금 가늘어지시고 배는 이렇게 이제 볼록하게 나와서 뭐 이게 이거를 뭐 이티 같은 체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합니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사실 식단 조절만으로는 조금 좀 어렵습니다. 어쩐지 폐경되고서부터 이 뱃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러게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해도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